그렇게 나온 최고의 명장면. 왜 다시 오셨어요? 약간 지금 소녀 같은 목소리 낸다. 아! 여성 호르몬 나올 때 됐나요? 늙었나 봐. 이거 어떻게 봐? 그러니까 내가 그러실 줄 알았어. 그때만 살짝 눈 감으려고. 저랑 키스 언제 해봤어 마지막으로? 커피 프린스? 아, 요즘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니까. 왜 자꾸 저한테 키스신을 보여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. 남의 키스신을 왜 자꾸?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세요. 저희한테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. 인터뷰하는데. 나는 뭐 다 같이 막 뭐 어떤 그 재밌고 이런 거 다 둘만 나오는 거를 보여주시네요. 아니 둘이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왜 우리 둘이 있을 때 보여주시는 거지? 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보고. 근데 이윤정 감독님이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다. 이 씬 컷하고 난 다음. 와가지고. 되게 이쁘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줬던 기억이 나. 아, 오빠를? 어떤 사회적 시선도 닥쳐올 미래도 떠오르지 않고 내 눈앞에 은참만 보이는 순간. 한 번만. 딱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. 너 좋아해.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 안 해. 정리하는 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으니까 가보자. 오글거릴 수 있을 만한 대사를 많이 했구나. 근데 너무 둘이 잘 어울려가지고 그게 그런 대사가 예뻐 보였던 거 같아. 그때 오글거린다는 말도 없었을걸? 그런가?